많은 골퍼분들이 이렇게 벙커가 앞에 있고 이 벙커를 넘겨서 이 홀을 공략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신데요. 실질적으로는 이 프로들한테는 이 벙커가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벙커를 넘기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탄도가 필요한데요.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첫 번째로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정확한 라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지금 라이 상태는 생각보다 좋은 라인인데요. 공이 많이 묻혀있지 않고요. 체가 충분히 공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샷을 치실 이유는 없는데요. 이 공을 띄우기 위해서는 이 로프트, 제가 58도 웨지를 들고 있는데요. 58도보다 공을 더 띄우기 위해서는 손목에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요. 여기서 핵심은 공이 임팩트가 되고 난 후에 손하고 같이 헤드를 나가시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렇게 손이 임팩트에 멈춰서 헤드가 먼저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게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. 바로 벙커를 넘어서 그린의 공간입니다. 만약에 그린이 공간이 좁다고 하면은 훨씬 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, 이렇게 손목이 부드럽게 납둬서 헤드가 먼저 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아야 되고요. 만약에 공간이 넓다고 하면은 이 손목의 움직임보다는 몸통의 회전과 같이 이렇게 나가면서 크게 탄도를 높이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럼 제가 약간 높은 탄도의 이 럽샷이라고 하죠?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요. 여러분도 제가 손목이 여기서 잘 멈춰서 헤드가 먼저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자, 클럽 페이스는 약간 열어주시고요. 스탠스는 핀보다 왼쪽. 여기서 약간이란 말은 만약에 공을 더 띄우시고 싶으면은 많이 열어두셔도 되는데요. 클럽 헤드로 조정하지 마시고요. 클럽은 항상 핀을 바라보게 한 후 스탠스, 내 몸을 열어주게 되면은 클럽이 열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자, 이렇게 하셔야지만 미스가 크게 없는데요. 그럼 제가 한번 손목을 이용해서 럽샷을 시도해 보겠습니다. 생각보다 좀 멀리 나갔는데요. 이런 방법으로 임팩트 후에 손목을 멈춰주면 헤드가 올라오면서 공을 높게 띄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벙커가 앞에 있고 넘겨야 된다는 걱정 때문에 뒤로 물러나시거나 두려움 있는 스윙을 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셋업을 잘 하신 다음에 손목만 멈추게 되면은 헤드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높은 탄도에 럽샷을 하면서 이 벙커를 피할 수 있습니다.